자, 이번에는 팔 운동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두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 가면 손목이 편하게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서 있는 이지바가 있고 일자로 되어 있는 일자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이두에 좋을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지바보다는 이렇게 일자바가 사실 이두 운동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두는 이렇게 손목을, 그러니까 팔을 접는 기능도 있지만 이두는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가능하면 안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이 상태에서 팔을 접었다가 굽혔다가 하는 것이 이두를 운동하기에 좋고, 여기서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쓰면 쓸수록 이두는 힘이 빠지면서 늘어지게 되고, 이두보다는 여기 바깥쪽, 이두가 아니라 약간 전완이나 이 바깥쪽 근육을 운동하게 되는 운동으로 약간 조금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두를 운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목이 괜찮으시면 가능하면 일자바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바가 없다면 덤벨을 이용해서 최대한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서 이두에 수축감을 준 상태에서 이걸 유지하면서 팔을 구부렸다가 펴면 충분하게 좋은 이두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제가 덤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이 상태에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렇게 해야 이두에 자극이 됩니다. 만약에 팔이 안쪽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이거는 이두보다는 팔 바깥쪽 운동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두를 운동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자바 혹은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